여러분 이걸 하나만 12월 집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영입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 이 시기에 정신줄 놓지 말고 지금 똑바로 하라 그랬어요. 정신머리를 확실히 잡았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행동을 촉구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 해도 지금도 여전히 최종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입사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설령 내가 원하는 곳도 내가 준비한 대로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또 피드백해서 성공하는 아비투스 알죠? 그거대로 우리 한번 다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지 취업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앞단이 되는 거,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간과하고, 또 면접왕 이용을 저렇게 얘기하는데 난 내 갈 길 갈련다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안 돼가지고 왜 또 당신 말대로 했는데 안 됐다고 막 이런 이제 얘기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앞단추를 잘 껴야 돼요. 이 앞단추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정말 여러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를 분석해서 그 실수를 좀 벗어날 수 있게, 그 오류에 빠지지 않게 제가 확 포인트를 찍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툴들을 이미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냥 따라만 오면 될 수 있게 홈페이지에서 양식도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다 보내놨어. 근데 뭐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료 수집하듯이 다운은 받아놓고 뭐 이건 이거 난 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운로드 받았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대로 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다니까요. 자, 그 첫 번째 툴이 뭐냐면 바로 취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취업의 우선순위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직무, 산업, 직장 순으로 여러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서류도 잘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걸리는 대로 막 쓴단 말이죠. 전략의 정의가 뭡니까? 최단거리, 최단거리. 최단거리로 목표를 탈취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거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걸 전략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전략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지원을 엣지있게 가다듬어 주는 게 바로 취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 이 툴을 써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좀 하자는 거야. 요즘 막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순 있지만 계획이 있는 거에서 예외적인 거가 발생하는 거하고 계획 자체가 없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 전략적인 우선순위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한 문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가려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걸 돕는 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제안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써보기까지는 하는데 칸 채우기로 그냥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칸 채우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양식을 조금 더 살아있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과 포인트를 가져야 될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기업의 유형을 골고루 분산시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취업 포트폴리오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드리냐면요, 대기업이 있고 중견 중소 스타트업 이렇게 크게는 세 부류로 줬어요. 공기업이 지원하시는 분들도 공기업이 있을 수 있고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고 제3의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규모에 따라서 좀 분산을 시켜놔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대기업만 지원하면 어때요? 요즘 대기업이 뭐 공채가 예전처럼 많이 뜹니까? 안 뜬다고 내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이 영상을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변화를 알려주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취업 준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멋진 커리어를 우리가 생각해서 하고 싶어. 그래서 우선순위를 갖고 준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지 뛸 수 있는 기업들을 무시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우리한테는 공백기라는 게 생기는 거고 우리한테는 비시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즌 있고 비시즌. 시즌 때 통과가 안 되면 계속 비시즌이에요. 근데 이 시즌이라는 게 언제일지 몰라. 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 걸린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설령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되다 하더라도 합격하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면접 준비는 언제요? 실전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자, 여러 가지 회사도 가보고 면접을 보고 합격도 해보고 떨어져도 보는 과정에서 취업의 노하우, 전략, 준비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드린 건데 하다 보면 막 고민도 많이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렇잖아요. 맞아요. 지금 시간을 드려야 돼. 그래야 2020년과 똑같지 않은 2021년이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방법을 바꾸지 않고 2021년은 더 좋아질 거야?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건 거의 장담할 수 있어. 더 안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2020년보다 더 전략적이어야 돼, 우리는. 자, 여러분 아무리
취업시장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도요 여전히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을 뽑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도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이 양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 대기업, 중견, 중소, 스타트업 알겠어. 근데 스타트업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보도 없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기사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회사들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스타트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너무 가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커리어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찾아보세요. 채용 박람회 또는 사람 뽑겠다는 회사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정보를 검색해보시는 것이 일단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잘 되어 있는 플랫폼이 이미 있죠? 슈퍼루키, 원티드. 자, 이런 곳들은요 이미 잘나가는 스타트업이나 외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가지 플랫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취업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기업을 실제 지원을 했어. 그 결과가 나왔는데 피드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표 상단을 보면요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곳에 인사이트를 적는 란이 있어요. 이게 피드백을 적는 건 인사이트가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 그럼 이걸 바꿔야겠다, 이 바꿔야겠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그게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적는 거를 보니까 아 내가 왜 떨어졌을까, 아 조금 더 미리 쓸걸, 아 이러면 발전이 없지. 자, 마인드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기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바뀌든지 작성 방식이 바뀌든지 순서나 어순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물론 이런 걸 하려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 마주해야 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내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아 이거 떨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야겠다, 이런 현실에 마주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거를 직면할수록 여러분은 성공에 더욱더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에 또 떨어졌네, 오이씨 이 자식들이 미쳤구나, 나를 못 알아보다니, 이럴 때 긴장감이 필요한 거야. 이때 다음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피드백을 하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자리 걸음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커리어를 향해 간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 체인지업에 계신 리팸 중에 잘 피드백한 사례를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은 불합격이네요. 근데 불합격 피드백이 이거예요. 기업에 대한 조사를 반나절밖에 안 해서 지원 동기 작성이 부족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다른 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알 게 뭐야? 알 수 없죠. 자, 그렇다고 모르니까 나는 마물나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뭐 때문에 떨어진지 정확하진 않지만 면접왕 이형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지원 동기가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다음 지원 혹은 유사 산업에 대해서 지원 시에는 내가 조금 생소한 단어나 포인트가 필요하므로 미니멈 이틀 필요 예정,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사한 뒤에 나온 내용들을 추가 인사이트에 옮겨 적는 거예요. 어디에서 조사하니까 더 좋더라, 현직자 인터뷰를 하니까 좋더라, 경제신문 스크랩은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추가 인사이트인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셔서 여러분만의 피드백이 쌓이고 여러분만의 패턴, 내가 항상 무너지는 곳, 내가 놓치는 게 뭔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사람은요 취업 시장이 어떤가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잊지 마세요. 이 피드백의 핵심은 여러분이 내가 왜 이걸 놓쳤지, 아 바보 이걸 또 못했어, 지금 이런 뭐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전략적인 행동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피드백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놓치는 세 번째 포인트는요 산업의 일관성입니다. 자, 이거 진짜 많이 놓쳐요.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 건 제가 마음은 이해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략적이지 않은 거라니까요. 결론적으로 합격률이 떨어져. 저희 체인지업에서 함께 하신 리팸들의 사례를 같이 쭉 보다 보니까 경험도 좋고 필살기도 있고 되게 학습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서류수 떨어지고 어쩌다 면접 가도 또 떨어져.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자기 나름의 산업 정보 그리고 직무의 유사 경험에 깊이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느 타이밍에 어떤 질문에 답변해야 될지를 이분이 계속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이분도 합격 확률을 높이겠다고 여기저기 다 썼어. 막 쓰다 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막 엣지가 안 생겨. 그래서 이분이 딱 하나를 바꿨어요.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 안에서만 지원을 한번 해봐라. 요거 하나 살짝 바꿨는데 그 뒤로 합격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소서 쓰시고 직무성검사 준비하고 면접 준비를 해도 결국에는 면접에서 이 핀트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결정적으로 작동이 될 거예요. 취업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을 좁히고 전략을 더욱더 날카롭게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취업의 첫 단추 취업 포트폴리오에 대해 설명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걸 하나만 12월 집중해보세요. 이번 한 달 동안 어차피 여러분 지금 마음도 뒤숭숭하잖아. 이거 하나만 고민해봐.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냐,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커리어가 대체 뭐냐, 그 끝은 뭐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거냐, 이것만 고민하고 정리해도요 올해의 마지막은 정말 의미 있는 한 달이 될 겁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라고 가이드까지 드리는데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 난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촉구할 겁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 삶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취업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The morning sun, yeah. I need vision, I need